여러분 재밌는 거 보여줄까? 맥주 하나 사고 소주 하나 사고 위스키 하나 사가지고 맥주 마시고 소주 마시고 이제 이거 좀 도수가 좀 높거든? 그래서 아 어지러워 어지러워 엄청 리얼하게 만들지 않았어? 너무 귀엽지 않아 캐릭터? 여러분 안녕하세요. 오늘 레전드 모바일 게임 라그나로크 X 넥스트 제너레이션 제가 오늘 숙제를 하게 됐는데요. 광고를 자주 안 하는 게 내가 해보고 재미없으면 광고를 안 받아. 재밌으니까 알려준 거 재밌으니까. 서버명도 예쁜 엔젤링으로 선택을 했고요. 사실 레벨 20부터 하면 되는데 지나쳤어. 레벨을 20까지 키워야 되는데 내가 30까지 키우는 바람에 부캐를 새로 파서 이렇게 캐릭터가 두 개가 됐는데 너무 귀엽지 않아? 일단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슝. 아 그리고 지금 위에 보이면 여기 설정에 들어가시면 쿠폰 교환 있으시거든요. 여기다가 적으시면 돼. 이게 만 개밖에 안 드리는 한정 수량이 있는 거여가지고 이렇게 받으시고 우편함 여기 있네요. 우편함에서 이게 다 수령하시면 되고요. 나는 마법사를 선택했거든? 캐릭이 6개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있는 마법사 복사가 이게 약간 성직자나 그런 힐러 같은 라인인 것 같고 검사, 궁수, 도둑 이렇게 있거든? 나는 도둑이랑 마법사랑 계속 고민하다가 둘 다 키웠어. 직업 6개인데 여기서 2차 전지까지 있어가지고 진짜 많아. 이 아직까지 다 나오진 않았는데 점점 더 나올 게 많아가지고 더 재밌을 것 같고 초보신 분들은 마법사가 좀 좋을 것 같아. 이렇게 직업 6가지 있으신데 이제 취향껏 고르시면 돼요. 저는 왜 마법사였냐? 마법사가 이펙트가 제일 화려하더라. 레벨 20까지는 진짜 금방 키워서 진짜 금방 키웠고 20부터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이런 게 카테고리가 해제가 되면서 레벨 20부터 30까지도 좀 재밌게 키울 수가 있어. 근데 메인 퀘스트 하는 게 경험치가 제일 많이 주더라. 수도에 있는 지하수도 수로로 가가지고 도둑벌레를 처치해서 레벨업을 해보도록 합시다. 이거 너무 쉬운 게 클릭하면 다 돼. 이게 모바일 게임의 약간 장점 같은데 파이어. 와 이거 누르면 자동 사냥이 가능해. 자 도둑벌레 제거해서 다시 로드니한테 가가지고 이거 클릭해가지고 이걸 누르면 여기 이거 좋더라. 여러분 스킬 찍을 때 추천 포인트 해가지고 이 중에 내가 할 거 추천해준 대로 올릴 수 있어. 이런 걸 막 옛날처럼 인터넷 찾아보고 안 해도 되는 게 너무 좋아. 그리고 좀 신기한 거 있어. 여기 라이브라는 칸이 이거 누르면 여기에 나 있어. 이거 아니 나잖아. 유튜브가 꿀팁을 알려준다고. 맙소사. 제가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. 여러분 레벨업 하면 이거 생기거든. 카니발 레벨 22에 여기 보면은 좀 이런 거 깨면은 다 경험치도 주고 해가지고 좀 더 재밌어져. 1일 던전 가는 방법 알려드릴게요. 1일 던전 가서 우리 파티 사냥을 먼저 해보도록 합시다. 파티 사냥 가면은 레전드 장비를 줘. 내 레벨에 끼울 수 있는 장비도 주고 그 장비를 팔 수도 있어. 지려. 아 이거 마을 안 가도 돼? 이거 여기서 하면 살 수 있어요? 아 여기서 여러분 파티 신청해서 바로 할 수 있어요. 던전 1일 던전 중에서 일반을 먼저 하셔야 하드를 가실 수 있어요. 이렇게 들어가고 싶은데 들어가서 리스트 보고 계시다가 여러분 오케이 오케이 굿. 여기서 오토 누르고 전체 부스터 커넥하시면은 이게 내가 잡기 전에 애들이 다, 잡기 전에 애들이 다 죽어. 바스 좋다. 바스 그냥 놀고 있자. 어차피 다 잡아주니까 누워있자. 기절하는 그게 있거든? 이런 게 있어. 죽은 척하기라는 게 있어. 몬스터의 원한을 제거해서 공격 받고 있을 때 죽은 척하면 몬스터가 그냥 간단 말이야. 그래가지고 그냥 이렇게 애들 싸울 때 옆에 가서 한 엎드려주면 너무 좋아. 여러분 여기서는 인성질이 가능합니다. 뭐야 보스 피다는 것 봐. 뭐야 이게 뭐고 이거 버스 이게 맞냐. 으아 이거 뭐야. 무기 좋은 거 먹었다. 레벨 25에 낄 수 있는 지팡이? 여러분 감사했습니다. 안녕. 저는 좋은 무기 먹어서 떠납니다. 이게 바로 먹티라는 거 여러분. 1일 퀘스트 먼저 하자 여러분. 여기 보면은 7일 수업 이런 거랑 수량 7일 수업을 다 깨면은 이 햄스터도 주거든? 햄스터 받았고 이 옷도 받으려면은 진행해야 되는데 그리고 카니발에서 OS 퀴즈 먼저 하러 가자.
이 햄스터 봐. 햄스터 엉덩이 봐. 어 시작한다. 웨스키즈 STR이 증가하면 어택과 이렇게 향상된다. 틀리면 X. 어택만 향상되는 거 아니야? 정답입니다. 밤이 되면 떠드는 때가 더 강해진다. 왠지 이런 질문 하는 게 우리한테 알려주는 것 같아. 오. 아, 나 혼자 일곱 문제야. 이게 뭐야? 나 일일 미션 하고 싶은데. 그래서 이거 할까? 뭐부터 할까? 보고서 배달. 쉬워 보인다. 근데 원래 이거는 원래 다 받아서 하는 거 아니야? 나는 그냥 다 받은 다음에 가까운 곳 순서대로 하면 되는 거 아니야? 기도. 기도만 해도 경험치를 준다고? 어디 내 가고. 오. 여러분 이게 있으면 경험치 5배 가능. 이렇게 온 해놓고 계속 돌아다니면 준대 이거. 12시랑 20시에 프론트에 있으면 또 주고 어디 신상 근처에서도 주고 이거 뭔가 되게 자주 주더라. 가방에 한 번씩 열어보면은 이렇게 오진의 축복도 주거든. 이런 식으로 이걸 사용하면서 경험치가 레벨업이 되더라. 그냥 사도 사냥하지 말고 저 오딘의 축복을 모아서 사냥을 하면은 경험치가 5배? 아 이게 얘가 거래소구나. 와 거래소 생겼다. 여기서 내가 아까 그 구했던 아이템 있지 안 쓰는 거 이런 거 그냥 딱 올려놓으면 알아서 팔아주거든? 그냥 다 팔아버려. 다 팔아버려. 그리고 여기서 거래를 많이 하시면은 이제 겨울맞이 이벤트로 페이백 서비스가 있어가지고 판매한 금액의 4% 8% 페이백 이렇게 돌려드리니까 그리고 아이템도 지급해드리니까 여기서 거래 많이 해주시고 1일 던전이나 그런 곳에서 아이템이나 장비 같은 거 많이 주니까 이런 거 다 팔아버려. 그냥 여기다 다 올려놓고 이 거래한 게 여기 들어오면은 수령 받으셔가지고 거래소를 좀 많이 사용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구매하기 할 때 자기 레벨에 맞는 현재 직업 사용 가능한 거 클릭하셔가지고 레벨 25 이런 식으로 자기한테 맞는 그 무기 선택하셔가지고 쓰시면 되고 여기서 거래 많이 하시고 페이백 돌려받으세요. 잘 만들었다 그치? 이게 너무 좋은 게 원래 길도 잘 모르는데 클릭만 하면 데려다 주니까 진짜 편해. 퀘스트 완료. 끝. 레벨업 했고 그리고 아까 전에 내 가방에 있던 레전드 무기 레벨 25 장착. 근데 나 이게 너무 끼고 싶었어 여러분. 개 예쁘다 그치? 기다려봐. 강화도 먼저 하고. 나 이거 왜 이렇게 많아? 철광석 강화 이거 실패하는 건 없어요? 너무 좋고. 그리고 여러분 강화한 아이템 이거 제로 가면은 여기 보면은 이거를 얻으려면은 겟 들어가면 있거든? 그 노르니에 최근 가가지고 구할 수도 있어. 아 예쁘다. 나 이 무기 너무 마음에 드는데? 이제 좀 게임할 맛이 나는구만. 채굴도 약간 레벨이 있더라. 여기 생활 레벨 보면은 채굴이랑 막 낚시랑 원해랑 이런 게 또 레벨이 있어가지고 이거 레벨에 따라서 채굴도 할 수 있는 것 같아. 어 지네 징그러워. 그럼 공격해볼까? 어? 이거 레벨 높아. 52레벨이었나봐 놀랐지. 아, 뭐야 마을로젠 되네. 어, 지름길 오히려 좋아. 여러분 재밌는 거 보여줄까? 여기 주점 있거든. 주점 여기 있다. 여기 주점 가면 술도 판다. 주점 사장님 너무 예쁘지? 여기서 맥주 하나 사고 소주 하나 사고 위스키 하나 사가지고 맥주 마시고 소주 마시고 이제 이거 좀 도수가 좀 높거든? 그래서 아 어지러워. 어지러워. 캐리 걷는 것 봐. 엄청 리얼하게 만들지 않았어? 일단 이것도 하나 사놓고 여러분 멀미날 수 있으니까 해장국 먹여야겠다. 너무 귀엽지 않아 캐릭터? 나 갑자기 술 먹은 느낌 나. 사용 팔씨름 해보고 싶은데 아직 한 번도 못했어. 어 되나보다. 와 왜 쟤는 왜 퍼펙트야? 퍼펙트 지른다. 잘하고 있어.
여러분 이제 마지막 하나만 더 합시다. 나 낚시해보고 싶어. 낚시 보여주려고 했는데 낚시 퀘스트가 안 나와서 못 갔거든? 낚시. 여기서 내 미끼 다른 곳 낄 수 있는 다른 게 없어가지고 여기 자동낚시대도 있거든? 이거 자동낚시 시작해놓고 이거 밥 먹고 오면은 낚시 가득 잡아놔. 사람 왜 이렇게 많노? 여러분 이렇게 오늘 라그나로크 X 넥스트 제네레이션 모바일 게임을 해봤는데 이거 좀 재밌는 것 같아. 추후에 설날맞이 이벤트가 열릴 예정이니까 라그나로크 X 많이 사랑해주시고 오늘 방송 봐주셔서 감사합니다. 여러분 안녕.